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월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한 이후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요. 최근 위원회는 논의 끝에 준공영제 시행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9일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내버스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지난 15일이었죠. 목포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목포시 시내버스 정상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공고안을 목포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번 목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노드맥의 주요 내용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즉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목포시는 2022년 벌써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제1단계의 경영 개선 방안으로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경영 안정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노선 그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또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요. 또한 2024년까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점검을 마치고 2025년부터 소위 그 목포형 명실공히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또 주요 핵심 이슈였었던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그래도 굉장히 좀 전향적인 그런 발전적인 그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말씀입니다만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데요. 목포시의 재정적인 그런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그런 상황,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목포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공영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준공영제 관련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네. 목포시가 이제 과감하게 일단 전향적으로 시내버스 정상화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이다.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포함해서요. 또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우리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운행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휴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목포시에 접수를 했는데 당연히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제 반려를 했죠. 왜냐하면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 승객,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 뭐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뭐 20대, 30대, 뭐 40대, 50대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분들, 또한 그 노인분들, 소위 교통약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을 볼모로 해서 1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영하지 못한다. 이거는 당시에 굉장한 그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따라서 목포시는 이와 같은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약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 9일이었죠. 지난 9일에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목포시의 정책 제안의 형식을 빌려서 공고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휴업을 신청한 게 4월이었으니까 약 8개월 만에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 권고안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 20여 분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목포시의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또 위원 두 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의 도중에 뭐 중후반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위원 그 두 분이 탈퇴를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용역 결과에 대한 그런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한때는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활동 사항은요,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공영화를 실시할 건지, 아니면 중공영화, 중공영제를 실시할 건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민영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각 어떤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목포시에 공고안을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목포시에 제출한 공고안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우려했었던 그러한 내용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기대 이상의 그런 공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의 핵심인 준공영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대 이상의 그런 뭐 성과, 이 부분은 제가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경제학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왜 기대 이상의 어떤 그 결론이냐라고 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버스 공영제 또 준공영제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완전 공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영화되어 있는 목포 시내버스 관련해서 민간에게 모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거 하나고요. 아니면 이제 목포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요. 목포시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그러니까 공영제를 실시하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 소위 이제 교통
교통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경영제가 실시되면은 이와 같은 교통약자, 사회적인 약자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적인 겁니다. 완전공영제가 실시가 된다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모든 예산, 재정이 우리 목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포시 같은 미니 사이즈의 중소 도시에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자립도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완전공영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준공영제를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이후에 언론을 살펴보면 또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포시가 어렵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화성시는 이미 전에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조금 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목포시보다 좀 앞서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 공영제가 아니고 준 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시가 실시하려고 하는 버스 준 공영제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화성시와 목포시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뭐 규모 면이라든지 재정 면이라든지 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요, 서울시의 1.4배 정도 되고요. 또 경기도의 1위입니다. 또 재정 자립도는 이제 전국 1위라고 했고요. 예산이 연 한 2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는 재정 자립도가 20%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목포시와 화성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게 화성시도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준공영제 또 완전공영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요,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100번 양보해서 목포시가 완전공영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한 158대 정도 됩니다. 네. 이 158대를 목포시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사야 되고요. 또한 뭐 출발한 곳이나 정점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뭐 주차장만 확보하는 데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버스 완전 공영제는 우리 목포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뭐 최적의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적자 노선에 우리 목포시의 지원, 그리고 또 민영회사가 좀 꺼려하는 그러한 그 노선들에 대한 목포시의 전적인 지원 같은 준공영제 실시가 현재 목포시의 재정 상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목포시의 이 준공영제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적 측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권고안을 수용한 목포시는 오늘 2025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추진할 계획을 또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까지 살펴주시죠. 예. 일부 시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거 얼마 안 있으면 2022년 아닙니까? 그래서 왜 2025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하루아침에 준공영제가 실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목포시가 발표한 개선방안 내용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등 폐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그리고 뭐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버스 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 수입 확인제 운영 그리고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스텝 바이 스텝, 스테이지 앤 스테이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목포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핵심 사항은 이제 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시내버스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이제 휴업을 하겠다라고 휴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목포시가 서류를 반려하면서 그러면 과연 목포시가 어떻게 이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언론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준공영제 실시라는 어떤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이 마련됐다는 데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와 관련해서 두 번 정도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현재 목포시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종합해 보면, 준공영제 실시가 가장 바람직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또 공고 안에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 공영제를 실시한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또 주장이 또 신안군의 예를 들입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 공영제를. 그런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목포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인구 사이즈라든지 어떤 규모적인 그런 부분도 완전히 다르고요. 또 농촌이고요. 또 버스 대수도 굉장히 적고 또 도서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그 재정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안군의 군내버스와 관련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를 연계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연계해서 신안군이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목포시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완전 공영제가 실시됐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목포시가 결정한 2025년도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실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최적의 대안이 아니면 차선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목포시가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민들은 목포시의 결정에 대해서 믿고 좀 기다려주면 정말 좋은 그런 그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판진 교수님과 함께 목포 시내버스 준 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 논의 끝에 오는 2025년 목포시는 준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먼저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완료한 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좀 더 나은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